아주 야무지구만. 아, 씨발 피곤해. 존나 잘 생겨. 아, 술 먹으니까 피곤해, 얘들아. 아, 이개 같다, 얘들아. 응? 목도 코가 살짝 간것 길어서 같아. 한방 가서 캐리하는 거 보면 자랑스럽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루짜리 민심이다, 그것도. 으악, 씨발, 무슨 돼지김자인가 했네.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 뭘 잠방이야. 잠방 에바지. 100개 묻혔어? 100개. 아, 우리 코트 참새가. 코트야. 아, 코트야. 네. 참새야. 그거 팬닉 달아놔. 팬닉 다는 거 그거 이응하고 한자 하면 되거든. 한자 6. 이응 한자 6이거든. 팬닉 좀 달아놓으면 좋겠다잉. 100개 고맙다잉. 아, 우리 또 내냉띠가 또 정교육한 100개를 이렇게 유튜브 어그로 나이도 풍풍둥이다 있어 나이도 너. 야미 고맙습니다. 일단은 아또좀 이따 얘기 좀 이따 얘기하자. 목 아파. 물좀 줘라. 얼음물 야무지게. 아, 피곤해. 뒤질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방송 켜가지고 계속 피곤하다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텐션 떨어지니까 일단은 좀 새벽이라도 켰으니까, 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예, 좀 소통 좀 하고, 이제 좀 정배우에 요즘 대해서도 진짜 좀 짱돼 얘기를 하고 이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긴 하지. 성지 메리오는 좆됐어, 얘들아. BJ가 아무도 참여를 안 했어. 공지 40분 만에 내렸다. 아무도 참여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든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해시 같은, 좀, 해시나 백삭이나 이런 애들 좀 내가 발굴을 해야 될것 같아. 나는 아싸리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이제 앞으로 종합게임이나 뭔가 멀티게임 같이 할그 멤버들을 좀 구해야 될것 같아. 그게 BJ가 됐건, 누가 됐건, 좀 여자애들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학고 여캠이라도 상관없어. 목소리만 이쁘면 돼. 약간 그 제2의 그런 거. 나 목이 왜 갔지? 그래서 BJ로의 일반인 하지 마.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냐면, 보라만 계속하면 얘들아 그거 솔직히 지친다. 지금 여기저기서 다 이제 뭐 머니시케이 머니시케이 많이 하는데, 내가 그때 좀아 괜히 또 나갔다가 욕 얻어먹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는 이제 사실 참여를 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사실 종합 게임 쪽이잖아.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멀티 게임 괜찮은 거좀 있으면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지금 생각 중이야. 일단은 디스코드 채널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 같이 좀 이렇게 종합 게임 같이 스팀에서 뭐 하자 뭐 하자 그러면은 딱 야무지게 현질 해가지고 게임 사가지고 같이 좀 해줄 애들. 걔네들은 방송 켜도 상관없지. BJ가 됐건 누가 됐건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학고 여캠이나 좀 그런 애들 중에서도 좀 그런 BJ들 많거든. 은근히 같이 게임 이렇게 할 만한. 그래서 제2의 해시나 뭐좀 이런 애들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똥겜즈. 똥겜즈 하나 좀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뭐 방송 뭐 위치 뭐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같이 이렇게 좀 게임 즐길 만한 그런 일반인, 그러니까 시청자도 상관없지, 솔직하게 말해서. 시청자로 이제 먼저 이제 시참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좀 합이 잘 맞고 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좀 인지도가 생겨. 그러면은 걔가 이제 방송을 시작해도 나쁘지 않잖아. 인정? 그래서 뭔가 제2의 해시를 만들어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다른 BJ들 입장에서도 내가 뭐 이렇게 공지를 쓰고 했는데, 뭐 보라 무슨 그런 게스트 방송도 아니고 그냥 똥겜 같은 거 같이 하자고, 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망겜들 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풍도 막히지.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나랑 게임을 하는 거 자체로 의미를 좀들수 있는 그런 뭔가 욕심이 많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부터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좀 재밌게 유튜브 각도 좀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괜찮은 멤버들이 좀 구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악구
님 그거 있잖아, 우아꾼님 고멤처럼 그런 멤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게임 같이 할 멤버를 좀 구하긴 해야 돼. 형 혀가 너무 길어. 배우 얘기해줘. 닥쳐 씨발려나 개새끼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야. 자, 우리 또 고맙습니다. 철구형 님께서도 별풍선 103개. 아, 나이 또 요즘 아프리카 고맙습니다. 게임판 됐다. 넥슨 페이 진출. 넥슨. 그니까 약간 좀 게임판이 좀 많이. 이글제 자회사 알라이아들들 창립. 철구형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3개 두 번이나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자, 이제 정배우 얘기 할게. 길게 끌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오면서 내가 세안의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다시 정배우 채널 들어가서 영상을 봤어. 근데 이게 자 까놓고 보자면 이게 지금 8시간에 1.3만회. 이거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같아. 같이 이렇게 좀 까면서 핑퐁 해가지고 좀 뭔가 시너지가 있으면은 나도 하겠는데, 뭔가 나도 사실 대본도 좀 짜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반박할 만한 정배우한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나도 이제 날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진짜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영상도 보면 알겠지만 지가 이제 2년 동안 나한테 일방적으로 뒤지게 까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반박을 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올린 건데 영상을. 아,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뭐 쫄았다고 하는 새끼는 그렇게 생각으로 냅둬. 그런 새끼들 이제 약발방하고 있을 때 그냥 상대를 안 해주는 건데 그런 거 분간 못하고 그냥 쫄쫄 이지랄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그런 건 나한테 타격감도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냥 냅둘래.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방송에서 또 계속 정배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조금씩 까줄게. 야금야금. 그게 나을 것 같아. 말고 소통하다가 똥겜 좀 안만 보자. 그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뭔가 영상 보니까 바라가는 느낌이고 나한테 타격감이 1도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영상 다들 봤잖아. 그 저 새끼 일단 존나 위선자야. 일단 저 새끼가 조시빌도 다 막아놨잖아. 좋아요 싫어요 비율도. 그럼 저 새끼 일단 민심 자체가 존나 안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수많은 저격 대상들이 있었잖아. 정배우의 저격 대상들. 지한테 불리한 댓글 막고 삭제하는 거 불합리하고 편협하다고 존나 까놓고 지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조금 민심 좋을 것 같으면은 좋아요 싫어요 비율 풀고 민심 개 같으면 막고. 이게 굉장히 역겹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좀 굳이 내가 저 새끼랑 이렇게 뭐 핑퐁을 할 필요가 없다.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뭔가 계속 이제 억지로 한번 뭔가 좀 억지 떡밥을 굴리려고 애새끼들이 나 자극시키려고 막 쫄았냐 이러고 너는 반박 안 하면은 너는 정배우한테 진 거야 이 지랄하는데, 그 새끼들한테 내가 굳이 놀아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한 말 다 팩트잖아. 이제 인정 좀 하자. 저런 새끼들, 대치동 폭격기 같은 새끼들, 어떻게든지 이제 팝콘각을 한번 재보려고 싸워줬으면 좋겠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거리를 위해서. 아, 제발 정배우랑 코트랑 야무지게 싸워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정배우 영상 올린 게 지금 8시간에 1.3만회야 1.8만회인가? 2만 다리도 안 넘어. 근데 내가 굳이 저런 거 대꾸 해줘야 되냐? 듣는다고 기차는 안 멈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냥 개무시할 거고, 이거 이제 풀 영상 올리면 이제 애새끼들 댓글로 좀 지랄하겠지. 저 새끼 뭐 졸렬하네 어쩌네, 막상 정배우가 까니까 뭐 반박을 안 하네 그러는데. 팩트. 나는 이제 계속 정배우가 비읍비읍 끄대는 거에 관심이 없다. 8시간 A 만 다리도 안 넘는다. 그렇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야. 굳이 저 새끼 지금 민심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싸움 파트너 찾는 거임, 반박하면 지는 거임. 아니 뭐 지고 이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일단 내가
뭐 사건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저 새끼한테 저격의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방송에서 정배우를 계속 뭐 전기랑 해가지고 야금야금 깐 거 저것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잖아. 하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솔직히 난 조회수를 보고 가고 싶어. 저게 이제 막 20만 30만 딱 됐다. 그러면 싸워줄만해. 왜냐면은 나의 반박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그냥 사이버 망령 새끼들 마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유튜버나 BJ들끼리 뭔가 아 뭐 좀 재밌는 거리 없나? 이러면서 그냥 썩은 고기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새끼들이 불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병신 새끼들한테 내가 굳이 어그로를 끌려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배우한테 뭔가 이렇게 반박 영상을 올린다 그러고 내 영상에 더 조회수가 많지 저 새끼 영상에 조회수가 더 많겠니? 생각을 해봐 얘들아. 그럼 내 영상 보고 얘 새끼들이 또 정배우 영상 또 봐가지고 또 계속 핑퐁을 하자 이건데 뭔가 난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난 안 할래. 지금 말하는 시간에 반박 벌써 했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냅둘래. 저 새끼는 이제 난 정배우에 대해서 간단하겠다. 이것만 얘기, 이것만 코멘트 남길게요. 지옥에서 계속 뒹굴어. 비응신 새끼야. 이게 끝이야. 지옥에서 계속 뒹굴도록 나는 놔둘게. 그러다가 한번 저 새끼 또 뭔가 잘못하거나 그러잖아. 그럼 내가 저 새끼를 견인할게. 내가 레카차가 돼가지고 저 새끼 어찌 보면 이제 레카차한테 또 레카를 끌리는 병신이야. 같은 동종업계. 뻑가가 정배우 저격했었잖아. 정배우의 발작 버튼이 뭐냐? 바로 뻑가야. 저 새끼는 나보다 뭔가 얼굴도 안 까고 뭔가 영상 길이도 짧고 그런데 항상 사람들한테 민심이 좋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대가리야. 대가리. 애초에 대본 같은 걸 짤 때 뻑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준단 말이야. 근데 저 병신 새끼는 일단 딕션부터가 존나 구려. 말할 때 반갑습니다. 노빠꾸 정배우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좀 야비한 목소리. 병신 뱀 같은 목소리.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남들을 저격하니까 별로 솔직히 영상 자체에 몰입이 안 돼. 그 저 새끼 팬도 없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병신 얌생이 새끼한테 앵그리 내가 굳이 병신 하는 게 정배우 본인 영상 올렸는데 하루에 10만도 못 찍었기 때문에 저런 병신한테는 그냥 어그로를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정배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럼 그때 또 야금야금 까줄게요. 턱형 까듯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희까지 딱 코피셜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죽겠다 진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뒤풀이 방송한다고 약속하고 와가지고 어거지로 킥킥 켰는데 존나 피곤하네. 구라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했던 술 먹방은 내가 영상 올릴 거야. 올리는데 구라가 아니라 나 진짜 새야 좀 새야 모자이크 할게요. 예, 그래야 재밌어.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야 큰 손들 안 들어오느 그러는데 나중에 오시겠지. 나중에 이제 기회 날 때 아 코트 방송하고 있네 들어가서 풍 싸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싸주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런 거지. 나는 크게 뭐 기대 안 해요. 사실 예비회장님이라는 분이 제 방송에 뭐 평소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게 새야한테도 좋아. 왜냐면은 분명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까놓고 얘기할게. 솔직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새한테도 좋아. 뭔가 모자이크 해놓고 그러면 거쪽으로 시선이 더 가.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노선을 확실하게 하는구나 코트는. 그래서 일단 내 민심도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단 무조건 모자이크 할 거야. 우리 득하님이 또 이렇게 또 200개를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오늘 술 먹방 본 채널 편집해서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 오늘 술 먹방 괜찮았어? 그냥 요즘 내가 만만형이 해준 그 피드백이 어느 정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되더라. 뭐냐면은 내가 좀 너무 사람 위치 봐가면서 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솔직히 좀 뜨끔했었어. 그 피드백 듣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요즘 보니까 요즘 나 왜 이렇게 전투력이 상승하지? 욕 존나 하고 싶어 방송에서.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나 요즘 전투력이 너무 막 올라가. 막 막말하고 싶고 막 까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또 내가 또 내 업보를 쌓는 거거든. 저 오늘은 솔직히 술먹방에서 내가 웃기려고 좀 그런 드립 많이 치고 했던 건데. 좀 와가지고 대도 않는 억덕 굴리지 마, 이 병신 그지 쓰레기 새끼야. 이소룡 질러사 턱형이 너 까던데 샌드백이냐? 병신 새끼. 8년 만에 건방 탈출해서 미안해요. 다른 BJ는 탑이 언급 자제를 안 하는데 그저 남 얘기만 해야 되니까 뭔 병신 소리야. 탑이 언급 자체를 안 하는데 다른 BJ들은 탑이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그 좀 나는 춤추는 공포 방송에서 갓성은 까던 것도 잠깐만요. 탑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뭔가 좀 약간 그 좀 엄숙주의 약간 이런 게 좀 있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나는 너무 남 얘기할 때 막 까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나가 이 씨발년아 병신 새끼야. 도움 일도 안 되는 새끼야. 자,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우리 네냉띠님께서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네. 그만신데 시발려나.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나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코미디에는 어떤 집단에 대한 희화화랑 약간 좀 이렇게 까주는 그런 게 있어야 재밌는 거야. 그런 것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돼. 개그 콘서트나 뭐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그래. 맞잖아. 근데 이게 좀 너무 내가 막 진짜 과하게 막 찐텐이 막 너무 막 진지 빨 정도로 막 그렇게 까지는 않잖아. 근데 불편해하는 애들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형님. 그리고 방방과를 하세요. 들으며 최고 연주의 피피피 볼 줄도 모르냐. 와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방에 이제 저번에 한번 오시고 좀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저 그런 거 없어요 형님. 저 아름이 뭐 제가 남자친구인데 제가 예 제가 그러겠습니까 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형님. 와 새하 풍력이 오지네 진짜. 예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좀 놀러와 주세요. 아니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심심하실 때 들려주시면은 제가 뭐 노래라도 좀 불러드리고. 오늘은 좀 목이 안 좋아서 목 술 먹고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다음에 오시면 좀 만족스럽게 방송해가지고 형님 좀 즐겁게 해드릴게요. 예, 다음에 한번 놀러와 주십시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맞아요. 형님 진짜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제 방송 나중에 와주시면은 정말 기분 기모띠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거지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를. 와 오늘 덕분에 힘을 엄청 받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저한테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 다음에도 시간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유쾌한 선에서 좀 이렇게 드립치고 할게요 형님. 오늘은 뭔가 노도가 너무 텐션도 낮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좀 발작을 일으키면은 좀 노도도 이렇게 빡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예 토크를 좀 더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던졌었는데 아 그걸 좀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이 또 좋아하는 또 그거랑 나랑 좀 잘 맞네. 성향 자체가 형님이랑 이런 거 좋아하시네 형님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대박이다. 나 이렇게 풍선 받아본 게 진짜 처음이거든. 키우가 아무도 안 불편했어. 아 그지.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애들은 내가 봤을 때 뭔가 얘네들은 그거 같아. 코트가 저렇게 나대도 되나? 저 새끼 뭔데 저렇게 깝치지? 아 씨발 뭔가 좀 까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고정을 늘려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나 존나 피곤하고 솔직히 머리 지금 존나 아픈데 방송 킨 이유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랑 요즘 소통하는 게 재밌어. 나도 그것도 있고 고정을 늘려야 돼. 그래야 내 편을 존나 많이 만들어 놔야 내 나도 나 나라는 간다고 타 BJ 굶어기는 것도 맞는 거임. 야, 컵라면 있냐? 컵라면이요? 어. 있습니다. 아, 하나 갖고 와라. 아우, 나 죽겠다. 그래서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편이 필요하고 그래요. 나도 내 그 기반이 필요해. 오랜만에 내 기반이. 내 기반이 필요해. 그래서 내 편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면은 나도 뭔가 남들을 까고 이렇게 좀 어? 좀 팩폭하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유쾌하게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야. 솔직하게 말해서 BJ로 치면은 이건 뭐 메이저도 아니고 중고도 아니고 학고 새끼도 아니고 솔직히 학고는 아니야. 어. 근데 뭔가 애매한 위치 그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좀 세아랑 방송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걸 좀 요즘 느껴요. 세아도 그 얘기 했었잖아. 형이 좀 이제 짜서 판때기 좀 짜가지고 방송 좀 해라. BJ도 좀 불러라 집으로. 불편했던 게 이제 뭐냐면 내가 청라사니까 BJ들이 다 강남 살고 서울 살고 이러니까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솔직히 빡세거든. 기침한다고 컵라면을 달라 하노.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제 그냥 좀 내가 판때기 좀 깔고 뭔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짜는 방송이 망할 수도 있고 존나 뭐 좀 되게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했던 보라의 자격 약간 그런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부딪히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내 방송으로 키는 그런 합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작년에 보라의 자격이라고 존노잼 컨텐츠 하나 했었어. 뭐냐면 이제 세아랑 채인 누나랑 혜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넷이서 했는데 진짜 와 그때 4천달이 5천달이었어. 4,5천달이어서 머물러가지고 그 인원 데리고 그거밖에 못 뽑아냈다고. 그때 한참 또 채인 누나가 폼이 좋을 때고 그래가지고 준비한 건 이것저것 준비한 건 많았는데 뭔가 아기가 안 맞는 느낌? 이게 뭔 주제지? 이거 뭘? 그러니까 뭔가 보라의 자격은 솔직히 좀 창피해서 내가 다 부끄럽네. 맞아. 약간 좀 내한테 진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방송이었는데 근데 BJ들마다 그런 흑역사 방송이 다 있어 얘들아. 인디언 포커 같은 실험적인 거도에 한 번 망해서 겁먹지 말고. 아니야 아니야. 망하는 게 두려워. 모든 BJ들은 망하는 게 두렵다. 열심히 방송하다가 갑자기 컨텐츠 짜가지고 했는데 욕심 생겨가지고 토크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조지잖아? 그럼 진짜 자신감 개 떨어져. 그래서 일단은 안정빵으로 좀 해야 돼. 멤버도 그러고 컨텐츠도 그러고 그러니까 무조건 토크로 조지는 게 제일 나아. 일단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린도전서? 뭐 약간 기독교인이세요? 고린도는 고린도전서인데 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미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예비 회장 형님 진짜 대박이다. 와가지고 진짜 기억하시고 딱 와가지고 바로 싸주시네. 하, 진짜 저런 큰 손 형님들 오면은 진짜 재밌게 방송해야겠다. 어? 내일 합방 하냐? 내일 합방 해야지. 내일 무조건 이제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합방 야무지게 할 거야. 배청순을 왜 불러? 배청순은 좀 시발년이야. 배청순은 솔직히 내가 좀 시발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풀어야 돼. 이거는 방송에서 절대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볼 일 있으면 보겠죠. 예. 자,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예. 야무지네. 잠깐만 이거 저기 하자. 그
상 줘봐라. 상에다가 먹자. 어. 그래, 너무 옛날 일은 나 그냥 솔직히 잊고 싶어. 잊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어. 내가 그래. 근데 정배우한테 뒤통수 친다고 그랬는데 너 지인 아니었으면 친하다고 봐준다고 안 갔을 자신 있냐? 어, 정배우 얘기는 아까 내가 다 했는데 정배우 떡밥은 그냥 넘어가자 얘들아. 뭘 그거 굳이 뭐 반박을 하고 뭘 해. 어 씨발 올 영상 올린 지 8시간 됐는데 2만 달이도 안 되는 그 대도 않는 거지 억덕 영상에 넘어가 그냥. 어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진짜 찐팬들은 그러더라고. 굳이 엮이지 말라고. 어 근데 이제 정배우는 내가 야금야금 내가 가끔씩 까줄게. 턱형 까대기.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뚜껑, 왕뚜껑에다가 좀 먹으려고. 어. 그 영상을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2년 동안 이제 걔가 일방적으로 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어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반발력? 갓성은 턱형 정배우 어. 수익창 출장난감이 3개나 있다. 자, 어. 그런 거야 이제 튕겨 그 그냥 나한테 하도 이제 2년 동안 그냥 계속 야금야금 까였던 거에 대한 반발심이야. 그렇지. 반발심으로 그렇게 영상을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나한테는 별로 그 타격감도 없어. 어 타격감도 없어.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술 먹어가지고 약간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아 근데 세한테 존나 고맙네. 아 씨발 3시까지 채워주고 올걸. 이렇게 예비회장님께서 이렇게 야무지게 싸주셨죠. 랑 친하게 지내다가 나락가면 바로 쌩깐다. 세야 피셜나 나락가 있는 동안 코트형한테 연락 엄청 왔다. 아 그렇지. 정배우는 나를 잘 몰라. 병신 새끼가. 그 새끼는 나를 잘 몰라. 그리고 내가 진짜 각 잡고 까면은 걔 진짜 제기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왜냐면 내가 가짜잖아. 이번 그 가장 큰 그 이슈 가지고 옛날 정배우가 저질렀던 그런 과오들까지 싹 다 털어내면서 얘기하잖아. 걔 죽어 진짜로. 그나마 내가 지금 좀 어느 정도 귀엽게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어 이해 가쟁이. 어 대상 투표 아 저한테 하지 말고 남신한테 해주세요. 어 세아 아 세아 전화 왔다. 어 세아야 잘 들어가셨습니까 형님? 와 예비회장 형님이 진짜 와 존나 많이 사줬어. 야, 방송 켰어 형님? 어 나 방송 켰어. 방송 중이야. 아 근데 아까 전에 어 3시까지 하자고 했는데 왜 빨리 그만하자고. 아 왜 어차피 돌아갈 건데 왜 그랬을까. 우리 코트가 우리 태훈이가 어 알겠어. 야 진짜로 다음에는 야무지게 할게. 어? 야무지게 갈게. 입고 싶은 대로 해도 되나? 어? 뭐라고? 네, 제가 입고 싶은 대로 방송해도 되나요? 아 좋지. 근데 다음부터는 너무 아가리로만 가지 말자. 왜냐? 아, 그러면 형 딱 어. 말할게요 형님. 어.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분은 우리 형 걸로. 아 뭐 아 오케이. 막 뭐가 됐건 난 상관없어. 풍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면은 진짜 솔직히 입에서 단내 나잖아. 야, 돼지야. 아 예 형님. 아 돼지야. 예 형님. 만만 형님 맞잖아. 맞아요. 돼지야. 어. 예 형님. 노처 먹냐? 아 이거 이노잖아. 아니야? 만만이야 이노가. 어 만만 형 목소리가 아닌데. 노처 먹냐? 아 이 새끼 이노네 이 개새끼야. 아 형님 잘 들어가셨어요? 어 아직도 술 먹어? 아 이누랑 저랑 오랜만에 또 한 잔 먹어서 둘이 같이 먹고 있어요. 아 진짜로? 그래야 그럼 셋이서 나중에 컨텐츠 한번 하자. 어떤 컨텐츠예요? 셋이서 세아가 짜야지. 아 제가 짜야죠. 세아가 짜야지. 형님 저 세아랑 술 한 잔 먹으면서 뭐야 듀얼 모드로 형님 방송 보면서 술 한잔 달달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이노야 그 진짜 그 조만간에 같이 세아랑 해서 한번 방송하자 얘들아. 아, 왔어요.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그리고 그리고 연락해. 형님. 어. 근데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어. 우기가 예비가. 어. 얘 풍 충전할 때 페이로 100만 개씩 충전하거든요. 와. 근데 지금 오늘 역캠한테 안 사가지고 76만 개 남았다네. 아이고. 저 뭐 어필 없나요? 와 진짜 야무지네. 알겠어 알겠어. 야 애들아 집에 잘 들어가고 연락해. 네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나와주셔서. 아 아니야 들어가. 들어오세요. 네 형님. 와, 100만 개 충전을 한다고? 얘들아, 내 번호 나왔어, 내 번호? 내 번호 잠깐 채팅창에 나왔었어? 저거 연결돼 있어가지고. 아, 블루투스 때문에? 네. 전화해. 전화하면 바로 신고해 줄게. 장난 전화하면 바로 신고해 줄게. 내가 어떤 새끼 지금 방금 나한테 장난 전화 걸었어. 모르는 번호인데. 어, 해봐. 신고해 줄게. 진짜로. 하지 마라. 장난 전화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워, 얘들아. 내가 장난 전화 썰 하나 풀어줄까? 족같은 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야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냐? 봐봐 내가 패드립 만친 거 있거든? 나중에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고소하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보여줄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통화를 하면은 다 저장돼가지고 어... 이건가? 배달을 가셨는데 어, 이거 맞다. 윤태훈이 패드립을 하십니다. 네. 야 이거 랄프야. 예. 아, 잠깐만 이거 공유를 해가지고 내 거 메일로 보내야겠다. 아, 제 카톡을 보내주세요. 아 나한테 보내기 있어. 나한테 보내기 할게. 어. 봐봐잉. 어떤 식으로 장난 전화가 오냐면은 존나 열받어. 봐봐 얘들아. 배달을 가셨는데. 네. 아. 여보세요. 시발? 여보세요. 지금 욕하셨어요? 아니, 배달을 가셨다면서요. 욕하셨냐고요? 묻잖아요. 장난 전화 하지 마라. 장난 전화? 욕하셨냐고요, 지금? 장난 전화 하지 말라고요. 뭘 장난 전화해요? 당신 누군데 장난 전화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배달을 왔는데 그 예. 배달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있다면서요. 네. 예. 근데 그 주차장 있는 아파트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배달을 와요? 아니 당신 이름으로 배달이 왔는데. 제 이름이 뭔데요? 당신 이름이 김태훈 아니에요? 장난치지 말라 그러니까 존만한 새끼야. 존만한 새끴 새끼야.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어디야? 만나서 한번 물어볼래? 씨발놈아? 어디서 번호 쳐 알고 전화한지 모르겠는데. 장난 전화 아니라고요. 왜 욕하시냐고요. 근데 조금 다 돼 있습니다. 왜 욕하십니까? 나도 피곤하고 나도 어찌 보면은 BJ이기 전에 사람이야. 응? 진짜 이런 전화 올 때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장난 전화 하지 마. 저도 알겠습니다 어? 형님. 에휴 한심한 새끼야. 아니 한심한 새끼라고 하지 말고요. 예? 제발 부탁인데 진짜 아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안 한다고요. 다 녹화해, 맞아. 다 녹음하고. 아니 저도 녹음돼 있는데 아니 안 할 때 아니 알겠으니까 욕하신 건 사과 좀 해주세요. 예? 진짜 혼나볼래 너? 아니 혼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이 먼저 욕하셨잖아요. 너 몇 살이야?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욕한 거 사과하시면 저도 사과하고 곱게 끊을게요.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야 친구야. 아 그건 저도 어? 아는데 먼저 욕을 하시길래 저도 더 먼저 사과할게요. 사과를 바라지 말고 네가 애초에 나한테 장난전화했지. 장난전화가 저가면서 그거 자체가 첫 번째로 잘못된 거지. 그리고 네가 남의 번호를 알았는데 거기다가 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전화한 거 자체도 잘못된 거야.
어디서 뭐하고 먹고 사는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워.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내가 돈 먹고 살고 하니까 네. 그냥 넘어가지만 너는 하나겠지만 나는 하루에 여러 명에게 전화가 와. 네.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쵸. 어? 그럼 제발 좀 조금이라도 공감을 좀 해주고 그래 살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어? 네. 너 이렇게 사는 게 넌 즐거워서 이렇게 살고 있니? 아니요, 즐겁지 않아요 저도.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번호 좀 지우고. 존나 긴장한 네. 전화번호네. 네. 이런 식으로 장난 전화 존나 와 진짜로. 그래 난 녹음을 싹 다 해놔. 이 새끼들 번호 뜨거든. 장난 전화 오잖아? 싹 다 받아가지고 나한테 욕짓거리하고 패드립 치고 막 이래. 싹 다 모아놓는 거야. 근데 여자한테 장난 전화 하면 좀 기분 좋던데.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전화가 오면은 오빠 막 이래. 아 누군데? 코토 오빠 맞아요? 누군데? 아 저 그냥 전화해봤어요. 오빠 너무 팬이에요. 그래? 기분 좋게 해줄까? 아니요 오빠 여자친구 있으니까 끊을게요. 그럼 끊어. 근데 예전에는 진짜 그 내가 은근히 여자 팬들이 있었어. 유튜브 때는 여친 공개하니까는 여자 팬들 싹 다 떠났는데 은근히 있었어. 그래가지고 일반인 여자 팬 그 게스트 방송 많이 했었어. 아 좀 괜찮은 애들 있으면 좀 사귀고 그랬었어 옛날에는. 너 안 말아 먹을 거냐? 아 왕뚜껑에 밥 말아먹는 짓거리는 그건 좀 뭔가 아니야. 매치가 안 맞아. 많이 사귀었었어 솔직히. 게스트 방송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약간 싹 트더라고. 걸린 적도 몇 번 있어 팬들한테. 그만 먹을래. 야 랄파야 이거 좀 치워라. 다 먹었네. 어 유라 닮은 여친. 그렇지 걔도 팬이었지. 걔도 팬이었지 진짜로. 근데 은근히 팬이랑 사귀면 또 좋은 점들이 몇 개 있어 얘들아. 팬들이랑 사귀면 좋은 점이 일단 내 방송을 자기 전에 무조건 보기 때문에 뭔가 위로를 해줘. 오빠 오늘은 어땠어? 아 오빠 아까 너무 화 많이 내더라. 좀 참지 막 이러면서 사근사근하게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럼 기분이 엄청 좋아. 위로해주니까. 그런 게 좋다 이거지. 야무지게 먹었다. 아까 호기호출만 안 했으면은 저기 했을 텐데. 아 근데 아까 내가 좀 아름이 얘기 너무 좀 족같이 했나? 좀 걸린다 얘들아. 또 아름이랑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좀 약간 좀 냉전 상태인데. 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솔직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난 척척하는 게 진짜 싫어. 내 스타일 자체가 안 맞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좀 얘기할 때 너무 그냥 민낯을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아름이에 관련해서 뭔가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아름이 방송할 때 좀 약간 방해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내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만만형이 그랬잖아. 아메리카 마인드라고. 근데 아싸리 내가 아름이를 책임져 줄 게 아니면 아름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그게 맞지 않아? 어쨌건 아름이도 애초에 역행으로 시작을 했었고 식대 빼고는 그렇게 뽑기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뭔가 오빠들 마음 설레이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비키니 사진 같은 것도 좀 보내주고 뽑기 같은 거 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팬들이랑 열혈 오빠들이랑 이제 카톡 나누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제한을 안 두는 거. 너희는 안 돼? 둘 다 일은 일, 사랑은 사랑. 뭔가 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거 결계를 쳐나갔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유를 하고 그러잖아. 벌써 눈물이. 아,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이야미 고맙습니다. 비키니는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비키니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아름이가 말 들을 것 같아. 너네는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대본에 그 말이 나와. 오빠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바로 대본에 그 말이 나와.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괜찮아. 그런 걸로 문제돼서 들카면 아름이만 돼. 맞아. 그래서 믿는 거지 일단. 믿는 식으로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은 좀 약간 보수적인 편이네. 그러면은 너네가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가 이게 네가 니들이 나야. 근데 아름이한테 야 비키니 그거 좀 해봐야 야 그건 하지마 라고 딱 얘기를 했어. 노출하고 춤추고 뭐 트월킹하고 이거 괜찮아. 근데 비키니 사진 보내는 거 그거 뽑기로 넣지마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친구가 여캠이 그럼 오빠가 나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했을 때 너네 뭐 어떻게 할래? 헤어지자고 한다고? 꺼지라고 그런다고? 비키니 사진 아니면 다른 건 못해 라고 말할 거야? 할 게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래. 그럼 나중에 좀 풀리고 나면은 그때 한번 넌지시 한번 던져볼게. 넌지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헤어지는 문제를 다들 너무 쉽게 얘기하네. 너네는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되게 쉽나 보다. 응? 이래서 20대 새끼들은 안 돼요. 응? 진지하게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한다면.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니 안 헤어졌어. 일도 안 헤어졌는데 그냥 물어본 거야. 펜코 존나 잘 나가네. 와 네이버 검색 순위에 이게 항상 이 시간대 되면은 어필되는 거잖아. 펜코 아프리카가 항상 올라가 있네. 펜코 아프리카 항상 올라가 있어. 코트 한번 쳐보자. 와 그래도 오늘은 글이 조금 올라왔다. 형님 헤어스타일 바꾸셨네요. 여전히 대장부 같습니다. 조금 올라왔다. 자 보자.
나만을 위한 글은 없네 보니까. 어, 나만을 위한 글은 없고 이제 이런 건 있네 공지. 어, 팬카페 있는데 굳이 저기를 가. 팬카페도 보는 거지. 팬카페도 보고 저거도 보고 하는 거지. 뭔 짓을 해도 나락관계 회복이 안 되는 유튜버 바로 벤츠구만. 구독자 230만. 10억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원 번다면은 절대 만족 못한다. 100만원 벌던 사람은 200만원만 벌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200만원 벌면 300만원 벌고 싶은 사람 마음이란 게 끝이 없다. 내가 예전에 그랬어. 방송 처음 시작해갖고 이제 한 달에 400만원을 버니까 와 이게 돈이 되네? 와 좆되네? 별풍선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와 내 손으로 400만원을 빡 벌어보니까 와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한 게 뭐였냐면 피자 시켜 먹었어. 그 도미노 피자에다가 토핑 야무지게 해가지고 38,000원짜리로 그냥 야무지게 먹었어. 어, 내 돈으로 내가 처음으로 피자를 시켜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더만. 오늘 방송 편집본 예상이래. 어. 도이치빌레 시키는 방송 했었잖아 옛날에. 맞아. 아우 잘하네 우리 돌멩이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아 맞다. 세야 오늘 집 가니까 DSLR 존나 좋더만. 그래서 나 그냥 한 250만원 쓰고 카메라 세팅 받아야 되겠다. 만만 형도 진짜 의리 개쩔어. 보니까는 숙제도 때려치고 그러고 왔대잖아. 안 하는구나. 이건 뭐야? 뭔가 활동성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다른 플랫폼이네. 근데 부배 형은 다른 플랫폼에서 돈 좀 잘 벌어? 부배형 근황이 좀 그렇네. 작년까지는 그래도 부배형의 밈이 어느 정도는 좀 유튜브에서 먹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부배형도 좀 잊혀져가는 그런 양상이야. 팬더TV에서 대통령이야? 야무지네. 유상무 씨가 지금 결혼하셨지? 너 건강해 진지가 씨. 유상무 TV. 그래 이 와이프분.
방송하면서 알게 된 분이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혼하셨지. 원래 유튜브 방송을 하셨었고, 나 유튜브 할 때 이렇게 옆 동네에서 바로 그 어? 배그 방송하고 막 그랬었어.